남말 듣고 그냥 사고 안 되면 걔 욕하기. 그게 사실 심리적으로 제일 편하거든요. 난 책임이 없거든. 근데 그게 굉장히 편한 투자는 맞는데 돈을 못 법니다.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2022년 개떡장에 447%를 벌고 미국 투자 챔피언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건 도대체 그건 누구인가?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 것인가?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이분은 인도 사람이에요. 아프자 럭핸드 왈라라는 사람입니다. 이름도 굉장히 복잡하죠. 이 사람이 트위터에 팔로워가 70만 명이거든요. 마크 미너비니보다 더 많습니다. 근데 상당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사실 이분에 대해서 자료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 사람은 2022년에 447%를 벌고 실전 투자 대회에서 우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검증이 된 거예요. 진짜 447%를 번 겁니다. US Investing Championship이죠. 자, 그래서 정보를 좀 찾아봤는데 트위터에 셀프 소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US Investing Championship에서 2022년 내가 주식 쪽에서는 447%를 벌었고 파생 상품 쪽에서는 85.9%를 벌어가지고 3등을 했다. 그러니까 주식 1등, 파생 3등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식은 제가 알기로는 공매도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았어요. 거의 다 매수 쪽으로만 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2022년에 장이 망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 궁금하죠. 야, 그래서 그쵸, 여기 팔로워가 70.4만 명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우승 후에 인도신문에 인터뷰가 좀 있었어요. 5월에 인터뷰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지금 찍는 겁니다. 자, 2015년에 주식을 시작했어요. 상대적으로 오래 되지도 않았습니다. 8년 정도 했고요. 그리고 2019년에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인도에서 땄는데 근데 그거를 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본인은 트레이더기 때문에 회계 지식은 있지만 그거 가지고 뭐 회계사를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주로 스윙 트레이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데이 트레이딩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는 보통 장 중에서 거래를 끝나고 이제 그 장이 끝나기 전에 모든 거래를 끝낸 다음에 쉬러 가는 게 데이 트레이딩이고요. 그리고 스윙 트레이딩은 이제 보통 뭐 3일, 5일 정도 거래하는 거를 많이 의미를 하는데 이제 본인 같은 경우는 1주에서 4주 정도 주로 주식을 보유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사면은 일주일에서 4주 내에 다 팔아버린다 이런 거죠. 데이트레이딩은 본인은 안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1주 4주 보유를 해가지고 그 주식에서 10에서 30% 먹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장 마지막 시간에 기관 투자자가 크게 매수하는 폭발적인 주식 위주로 매수를 한다라는 거고 그 폭발적으로 매수하는 거는 주로 어디서 보는가? 차트에서 그 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은 뭐 2시 반에서 3시 반 그 사이에 기관 막 들어오는 거기에 이제 본인도 합류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본인은 통계적으로 거래한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뭔가 컨트롤에 비슷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만의 룰이 있고 그거를 그냥 기계적으로 따른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지 감정적인 액션을 줄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 퀀타라고 했잖아 내가, 그죠? 자, 그리고 언제 사고 파느냐 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전략에는 본인의 루틴도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루틴이라는 거는 장 후에 내가 무엇을 하는가, 장 중에는 어떻게 하는가, 뭐 술을 먹는가, 담배를 피는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은 절제력과 리스크 관리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마인드셋 유지를 위해서 내가 장 후에 또는 장 중에 무엇을 하는가, 그것도 본인의 전략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아쉽게도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아마 유료 회원이 되어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더라고요. 자, 근데 그 전에도 완전 무명은 아니었어요. 이분이 또 다른 신문에도 나왔는데 2020년 3월 23일날 정확히 코로나 최 저점에서 매수를 외친 사람입니다. 럭핸드왈라가 뭐라고 했냐면은 버핏이 두려움을 사고 욕심을 팔라고 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량주를 이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매수를 했다라고 하고요. 이 말을 하더라고요. 시장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아무도 감히 매수를 못할 때까지 떨어진다. 그리고 그 후에는 강세장이 온다. 그래서 그때가 왔기 때문에 내가 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보통은 단기 투자를 한다. 이래서 4주 모든 거래를 끝내는 게 보통이지만 이렇게 인생에 한두 번 올 기회가 오면은 그때는 장기 투자도 좀 한다. 이때 엄청나게 떨어진 우량주를 줍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배울 게 있죠. 본인이 주로 단기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가끔 장기 투자의 기회가 오면은 좀 한다 이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보통 트레이딩으로 시작을 하고 손실이 나면은 투자자가 되더라.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나는 이제 1주 4주 만에 팔고 싶었는데 내가 산 놈이 떨어지네 하면은 손절을 못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근데
난 장기 투자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2021년 4월에 니프티 인디아인가? 어쨌든 인도 그 주가 지수가 그때 좀 떨어졌거든요.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다시 한번 강하게 매수를 외쳐가지고 여기서 또 지수가 30% 정도 올랐더라고요. 어쨌든 난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은 United States Investing Championship 우승 상장이 이렇게 딱 도착했죠. After Luck and Walla 447% Equity Division 이렇게 우승을 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사실 뭐 이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분이 트위터를 운영해가지고 70만 팔로워가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 명언 덩어리예요. 명언이 정말 정말 많기 때문에 들어가면 늘 배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전 참고로 최근 한 달만 봤는데 그 한 달 동안에 명언이 수백 개가 넘쳐 흐르더라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존이 있고 잭이 있고 둘 중에 어떤 사람이 챔피언 트레이더인가? 자, 보시면은 둘 다 결국은 10번, 11번 거래해가지고 7% 벌었는데 둘 중에 누가 더 뛰어난 사람인가?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서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깊은 생각. 저런 식으로 트위터 올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도 또 그 바보 같은 댓글이 올라오더라고요. 어허, 이렇게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1 하면 봉리로 돼가지고 7% 버는 게 아니잖아 하는 애가 나왔거든. 그러니까 이제 럭앤드왈라가 야, 그거 봉리 그거 무시하고 그냥 더하면 7이 나오지 않니? 지금 내가 그거를 막고 싶은 게 아니다. 컨텍스트를 좀 읽어라 임마.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 근데 재밌는 거는 그래도 인도 댓글의 레벨이 한국보다 높더라. 어쨌든 뭐 그건 그렇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자, 그래서 여기 보면요. 존이 챔피언 트레이더입니다. 존이 챔피언이고요. 잭은 챔피언 트레이더가 아닙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존 같은 경우 10번 거래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5번 돈을 따고 5번 잃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요. 이 사람은 잃을 때 늘 1%를 잃는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칼같이 손절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딸 때는 보시다시피 2원, 1원, 3원, 3원, 2원을 벌었는데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이 사람은 딸 때 2.2원을 먹는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깰 때는 칼같이 1원을 잃고 그리고 벌 때는 2원, 3원을 보통 번다 이거예요. 자, 이거를 무한반복하면은 부자가 될 수 있나 없나? 됩니다. 그래서 존은 챔피언 트레이더고요. 자, 우리 잭 선생을 보면은 11번 거래를 해가지고 6번 돈을 벌고 5번 깨졌어요. 그래서 승률이 55%인데 좀 더 좋은 게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깨질 때 보면은 1%, 3%, 7%, 5%, 10%를 깨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 크게 말아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잭 같은 경우는 벌 때도 좀 크게 버는데 근데 손실이 날 때 컨트롤이 안 된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은 주원이 결국은 부자가 되고 주액은 한번 크게 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요거를 보시면서 그거를 다 이해를 하셨으면은 여러분 great 포텐셜이 있습니다. 포텐셜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트레이드마크는요. 그냥 가볍게 볼을 툭툭 던지는 것 같은데 가벼운 내용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감정에 대한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감정은 죽인다. 불편한 것이 통한다. 변한 것은 파괴한다. 라고 했습니다. Emotion, skill, discomfort works. What's comfortable may destroy. So get used to it. 이런 말을 합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게 뭐 이런 거죠. 깨지는 주식을 보유하는 거는요. 손실 확정이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깨진 주식을 보유하는 거는 심리적으로 편합니다. 그리고 수익을 확정짓는 것도 편해요. 왜냐하면 수익이 나기 때문에 내가 번 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엑시트 플랜을 지키는 것이 불편하다. 예를 들면 엑시트 플랜이 최고점 대비 뭐 10% 빠지면 팔겠다라고 하는데 근데 얘가 이미 20% 올랐잖아요. 그럼 그때 당장 파는 것이 심리적으로 쉽거든요. 근데 얘가 사실 200% 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내가 깨진 거래를 복귀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매우 힘들죠. 그게 심리적으로 힘들거든요. 그러면 계속 가라. 이상한 사람들한테 성공이 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Very difficult emotionally to look back and examine your losing trades 라고 했는데 but do it again and again. Remember, success comes to those who do the abnormal.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행동하고 그 사는 사람한테는 성공이 오지 않는다. 뭐가 좀 달라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제일 편한 투자는 이거거든요. 남 말 듣고 그냥 사고 안 되면 개 욕하기. 그게 사실 심리적으로 제일 편하거든요. 난 책임이 없거든. 근데 그게 굉장히 편한 투자는 맞는데 돈을 못 법니다. 자, 그리고 돈을 벌면 어떻게 쓸까?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경제적 자유, 그 후에는? 저 같은 사람한테 흥미로운 내용이죠. 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난 내가 가장 많이 쓰는 물건에 돈을 가장 많이 쓰는데 다른 사람들은 반대로 하더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가 돈을 쓰는 걸 보면은 네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걸 알 수가 있고 네가 시간을 쓰는 걸 보면 네 가치를 알 수 있어 라는 굉장히 재밌는 말을 합니다. How you spend your money shows what you value. How you
spend your time shows your values 라는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말을 하더라고요. 자, 그 경제적 자유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네 돈을 가지고 자유 시간을 사는 것이 궁극적인 최고의 목표다라고 했습니다. 가족과 그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네 열정을 따를 수 있고 인생을 즐길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100%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 말도 하더라고요. 네가 억만장자이면은 당신 가족이 너를 증오하면은 네가 억만장자라도 네 가족이 당신을 증오하면 너는 아직도 가난한 사람이다 라는 말도 했습니다. 한번 뿌리 깊게 새겨보시죠. 자, 투자 얘기도 당연히 조금 합니다. 이 사람은 아무래도 기술적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이제 그 1주, 4주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재무제표는 장기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하더라고요. 기술적 투자는 쉬운 건데 너무 많이 오버해서 하면 너 죽을 수도 있다. 한두 개 도구만 잘 쓰면 된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딴 글에서 그 한두 개의 모음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동 평균선과 거래량 그 두 개를 말을 하더라고요. 뭐 RSI라든지 MACD 같은 보조지표는 비추합니다. 자, 그리고 이 말도 하더라고요. 이게 지지선과 저항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기술적 투자자들은. 근데 갑자기 뭐 내가 너한테 숨어있는 지지선과 저항선을 찾는 방법 알려줄게 뭐 이런 강의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누가 봐도 딱 지지선과 저항선이 보여야지 그게 지지선 저항선이지 그게 아니면은 딴 사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지지선과 저항선 역할을 할 수 없다. 이런 의미심장한 말도 남겼고요.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거예요. 한 번 거래할 때 총 자산의 0.5에서 1%를 절대로 잃지 않기라는 말을 했습니다. I restrict my trade losses to 0.5 to 1% of my capital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언제 했니? 4월 28일에 이 말을 했네요. No, not a single trade violates the rule. 그러니까 이 룰은 내가 절대로 어기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새겨 들으세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인도인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하면은 제 친구들 중에서도 인도인이 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정말 뛰어난 인도인들의 개인 수준은 정말 넘사벽입니다. 왜냐면은 15억 명이 경쟁을 뚫고 IIT, 그게 이제 인도 MIT 같은 거거든요. 여기 간 사람들은 다 수재들인데 얘네들 영어도 잘해요. 왜냐면 영어가 공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구글 MS 같은 데 가서 CEO도 하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 친구, 이 친구 있잖아요. 이 친구 옛날에 한국에도 왔고, 그리고 지금 이제 6월 25일에 제가 이제 얘네 집에 가가지고 독일에서 이렇게 고기를 구워, 그러니까 얘네들이 고기를 굽고 나는 먹는 역할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할 건데, 그 또 11월에 또 오사카 온다 그래가지고 거기도 갈 건데, 얘도 지금 30대, 타타 컨설팅에서 유럽 클라우드 본부장을 하는데 타타 컨설팅은 인도의 1위 기업입니다. 인도의 삼성전자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상한 결론에 도달했어요. 한국 학교에서는 애들한테 제대로 된 영어를 가르쳐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엉터리 영어를 가르쳐야지 이 머리 좋은 애들이 이제 해외 가서 융화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니까 한국에 남아가지고 일을 할 거거든요. 자, 인도 같은 경우는요. 얘네들이 해외 문화를 잘 이해하고 영어도 잘 되고 융화도 잘 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개판이잖아요. 한국은 잘 나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인도인들을 통해서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럭앤드왈라 아저씨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자, 요약. 한마디로 배울 것이 많은 사나이입니다. 거의 뭐 명언 제조기 수준이거든요. 뭐 트레이딩, 돈, 인생, 감정, 삶에 대해서 놓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물론 이 사람은 위대한 트레이더고 447%를 벌은 그 후광 효과가 있는 건 확실한데요. 근데 괜히 70만 명이 모인 게 아니더라고요. 트위터에서. 그래서 트레이딩 지식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지혜가 엿보이는 사나이였기 때문에 예, 아주 훌륭한 사나이고요. 찾아보시면 뭐 텔레그램 채널이라든지 웹사이트도 운영하면서 투자 교육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사람은 2주 교육 이딴 거 안 한다. 2년 교육 간다.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관심 있으신 분은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다시 한번 United States Investing Champion 2022입니다. 아주 위대한 사람이니까 뭐 트위터는 공짜니까 한번 팔로우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번 영상 굉장히 유익했죠. 동의하시면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